자, 여태까지 이제 정리, 정리만 해볼게요.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왔냐? 이 자바스크립트를 내가 원리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요걸 외우세요. 요걸 하면 경고창을 뿜어주고, 우리 여러분 백스페이스 있잖아요. 백스페이스나 뒤로 가기 누른 것처럼 뒤로 가기가 된다. 네. 그 다음에 JS 리플레이스는 뭐예요? 이렇게 경고창을 딱 띄워주고서 어디로 이동한다? 여기로 이동한다. 근데 리플레이스로 이동한 거는 참고로 뒤로 가기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자, 현재 A 페이지에요. A 페이지에서 클릭을 해서 B로 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어디로 보낸다? C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백스페이스나 뒤로 가기 들으면 어디로 가죠? 이렇게 가죠? 여기서 뒤로 가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게 그걸 여러분이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뭐다? 이 페이지에 오자마자 리플레이스로 어드 페이지도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은 분명 여기 왔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디 있었지? 뒤로 가게 하면은 요로 갈 수가 없어요. 히스토리가 안 남아요. 요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유저 아티클 리스트에 있어요. 아니다, 디테일 디테일 어디야? 아이디는 4가요, 4. 여기 삭제 버튼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딜리트 아이디 4로 보내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보내죠? 참고로 여러분, 2로 시작하는 페이지는 머물 수 없는 페이지예요. 금방 이동되는 페이지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서 리스트로 가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따닥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뒤로 가기 하면 뭐다? 원래라면은 요게 실행되면서 삭제가 한번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삭제니 망정이지 만약에 회원 가입이나 결제였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뒤로 가기 할 때마다 뭐야? 결제되고 다시 돌아오고, 결제되고 다시 돌아오고, 백스페이스 한 번에 결제가 다시 일어난다? 그니까 제가 뭔가 처리하고서 이동할 때는 리플레이스로 이동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현재를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현재 페이지로. 네. 아무튼 그렇게 한 거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리스트 뭐야 그냥 그 어디야 어디 수정 삭제 요렇게 보여준 건 뭐예요? 일단 그냥 당장 개발하려고 했던 거지. 이거 나중에 아작스로 작업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렇게 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개발 편하게 하려고 잠깐 뭔가 결과를 막 확인하려고 했던 거지, 진짜는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get for print articles 요랑 get for print article 요거는 뭐예요?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요거는 무슨 차이죠? 요거는 무슨 차이? 요거는 뭐예요? 요건 아주 순수하게 그냥 select from article 요거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죠? 여기다가 이너 조인을 해서 추가 정보 하죠. 거기다가 뭐예요? 현재 로그인한 회원 번호 가져와서 그 회원이 얘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지까지 정보까지 다 넣은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됐습니다.